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일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날은 갑인일이에요. 기둥은 기해년으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제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갑목입니다. 네, 경자년은 입이 넘어와 있습니다. 기운이 넘어와 있다는 뜻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순서로 차근차근 들어오거든요. 동지 팥죽 먹었던 그 시점, 양력으로 12월 하순이었죠. 이때 이제 자월에는 하늘이 열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추월이에요. 추월에는 땅이 열립니다. 자월은 지나갔고 현재 저희가 있는 시점은 여기고요. 이제 띠가 바뀌는 시점에 바로 호랑이 달이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띠로 반영이 됩니다. 입춘부터가 진짜 경자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기둥은 기해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천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정화와 기토가 왔죠. 상관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재성입니다. 정재. 네, 해수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토는 역시 정재가 되고요. 네, 인성은 비견이 됩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환경을 또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갑목이기 때문에 해자축에서 장생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해가 장생이 되고요. 해자축이니까 목욕지 다음에 오는 것은 관대지가 됩니다. 네, 그럼 해자축 다음에 바로 임묘진으로 이어지잖아요. 녹지가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오늘은. 이 환경을 적기가 너무너무 쉬웠고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오늘 또 임묘되는 글자가 또 보이시죠? 이게 정축이니까 정화가 축돼서 임묘가 되고 지금 없는 글자입니다만 지금 축에서 임묘되는 글자들이 또 있죠. 정화 말고도 또 있네요. 없는 게 아니라 기토도 이렇게 임묘가 되고 경금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경금은 여기 없습니다만 경금도 여기서 임묘가 되겠죠. 경금은 갑목 입장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관성이 됩니다. 편관. 편관이 임묘가 되죠. 그리고 지금 시기를 보자면 거의 이제 시들어가긴 한데 임수의 영향권에 있고 기해년 자체가 거의 끝나죠.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정축월입니다. 정축월은 개신기 30일 동안 이어질 텐데 개수가 가장 먼저 끝나죠. 지금 저희가 개수의 영향권을 받고 있거든요. 9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지금 여기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신금은 그 뒤에 이어서 3일이 들어올 거고, 기토는 18일. 이렇게 시간이 30일 동안,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또 지우고요. 네, 한번 또 오늘의 또 에너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잠깐 전화가 들어와서 녹화를 잠깐 멈췄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에너지 흐름은 한번 또 볼까요? 오늘은 다행히 일요일이잖아요. 이 갑인일 자체가 일요일이라는 게 저는 좀 감사한 게 인이에요. 그리고 해예요. 각 계절에서 처음 튀어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지지에 오면 전 조금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인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 축일이 있었죠. 개축일에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개축일에서 이렇게 걷는 게 지금 갑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원래 축에서 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엄청 큰 에너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국제 정세에서 사건 어떤 도발,
도발이라고 한다면 요전번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객기 격추됐던 일들. 물론 당연히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에너지 기운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 갑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목 속에 갑목이 뿌리가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건과 도발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장생에서 흘러오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발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막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얼떨결에 그냥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이제 일요일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건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될것 같거든요. 누가 뒷담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커뮤니티 모임에 갔어요. 근데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걔 그랬지 이러면서 이 역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 파장이 본인에게도 옵니다. 괜히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대방의 말과 발언에 내가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일간 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걸룩제 놓이게 되겠죠. 가족이라던가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이 내 일을 굉장히 시원하게 처리해주고 내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시원하게 수습을 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즉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 친구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안될수 있으니까. 갑인. 오늘 나의 의도대로. 나의 의도대로. 일이 흘러간다. 네. 이게 일요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 볼게요. 을목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을목일간 분들께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동업자나 주변 사람들이 이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 이미지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목분들이 연예인이에요.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허를 버럭버럭 내면서 자기 스텝에게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보는 장소에서. 그건 좀 치명적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의 시선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입니다. 네, 병화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래 환경으로는 병화분들께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취미라던가 공부거리, 또 몰입할 어떤 대상에 대한 이 영역을 탐색하게 되는 하루인데요. 내가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흥미를 쏟을 만한 시장 조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괜히 밖에 나가서 앞으로 뭐 하지? 이러면서 이제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이 쇼핑도 하나의 조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괜히 이제 나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거죠. 몸을 움직여서 조사하시는 뜻이에요. 이제 집 안에서만 한다기보다는 집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나갈 수 없는 분들이 집 안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나가서 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지라고 해서 안 좋은 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음간이기 때문에 공부 집중이 오히려 잘될수 있고요. 정화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될수 있어요. 통화를 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혈압을 빡빡빡빡 높이면서 아, 나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넌 딴소리해? 이러면서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 정화분들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무토분들이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 오늘 구설수 생길 수 있어요. 무토분들. 구설수. 본인이 모르는 구설수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주변에서 일단은 내가 외출을 나갔는데 뭐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아이 때문에 어디 이제 집 주변에 가시게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별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가 시비가 들어와서 또 곤란해질 수 있고 또 가족 중에서 오늘 콜록콜록 이렇게 몸살 기운이나 아픈 환자가 생길 수 있어서 무토분들이 좀 바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분이나 혹은 이제 사귀고 있는 연인, 애인이죠. 그리고 자식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아까 정화분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안될 수가 있고, 또 서로 이제 동문서답이죠. 커뮤니케이션 잘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답답해질 수가 있고, 결국은 기토분들은 오늘 혼자서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혼자서 작업 시간을 가지거나, 혼자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시는 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성운이랑 이별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분과 이별운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또 사귀었던 분들이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어떤 대화의 핀트가 욱해가지고 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회가 가능한 이별이에요. 또 여행 중인 경금분들, 원래 가려고 했던 물리적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의 목적지가 A였어요. 그런데 그 A가 오늘 이 일요일에 B라는 목적지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교통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여행 경비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B라는 곳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이동을 하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본인 환경 자체가. 금전적인 운이 굉장히 상승하게 돼요. 예, 복권. 일요일인데, 이제 복권을 예전에 사뒀던 것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꽁돈이 생겨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막 5만 원, 10만 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거나 유흥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되는데 본인을 돌보는 날이 아니에요. 타인을 간호를 하시거나 돌봐주시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좀 있어요. 또 아이가 아파서 간호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은 정작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개수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목욕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아이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개수분들 오늘 전체는 주변 분들 말을 좀 걸러 들으셔야 돼요. 액면 그대로라고 믿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하는 말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해 봤고요. 어떻게 2020년 양력으로 달력은 시작을 했는데 각자 원래 계획하고 있던 거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한번더 둘러보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낼게요, 저도.